자, 오늘은 해당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화라는 이름은 바닷가에 사는 아가이가 열리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아가이는 산사나무 열매를 이르는 우리말로 열매에 꽃받침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화 역시 열매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꽃받침이죠. 여기 보면 장미에도 이제 남아 있고 산사나무에 특히 이제 많이 남았고 벌이 막 날아다니는 조심해야 돼. 네, 이렇게 꽃받침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해당화 역시 열매에 큰 꽃받침이 남아 있어 가지고 해당화 열매가 아가이를 닮은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구슬같이 생긴 열매를 보고 매개라 하였으며 일본에서는 해변가에 나는 베리라 하여 하마나시라 한 것이 나중에 하마나스라고 불렀습니다. 해당화는 떼찔레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럼 옛 가요 중에 한번 노래 나오 한번 그 꽃이 나오는 게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당신이 부르면 안 돼요. 당신이 부르세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네. 자, 이 가사 속에 나오는 찔레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얀 찔레가 아닌 붉게 피는 떼찔레, 즉 해당화를 말합니다. 자, 또 노래 하나 더 있죠. 한번 또 불러볼까요? 이미자 씨의 그 선말 선생님이라고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다 부를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선말로 시작하는 우리 귀에 익은 선말 선생님이란 노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화를 소재로 한 시와 노래는 대부분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화가 우리나라 동해안과 서해안의 모래땅에서 자라는 장미과의 꽃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저게, 자, 오늘 이렇게 네. 아이고, 아침부터 벌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자,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줄기에 가시가 있죠. 예? 가시가 네네. 아주 그 많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고 그렇죠. 그다음 잎은 보면 이제 깃골 겹잎이라 해서 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몇 쌍입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 한 네 쌍 정도 있고 앞에 하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헐숙 깃골 겹잎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화는 뭐 보면 장미과에 속하지만 열매가 아주 특징적인 게 금방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화였습니다.